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날씨가 그 영하 5도로 내일부터 떨어진다고 하더니 바람이 제법 많이 불어요. 하우스가 덜썩덜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날씨는요, 지금 여기 바깥인데요. 너무 좋죠. 햇살이. 우와, 정말. 이렇게 쾌청한데 바람이 불면 부산은 정말 춥게 느껴집니다. 왜, 영하 5도 이러면, 위쪽 지역에는, 영하 5도 이러면은, 네, 뭐, 살짝 별로 많이 춥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요, 습관이 무섭잖아요, 습관이. 습관이 무서우며, 영상의 온도를 계속 보여주다가, 지금, 처음으로 또 영하 5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다육아이들, 뭐, 온풍기 돌려주고, 또 입구에, 문을 꽉꽉 잠그고, 무릎 담요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 또 잘 견뎌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제 여기 내 분변 터올리면서 물을 줬고 아이들이 상큼하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예뻐요. 풋풋하면서 생기 발랄한 게 이 전체 자세를 보더라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 매일 보는 사람들은 금방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유 햇살도 좋고 이 뭐 하우스 내 청장 부분이 희끗희끗해도 햇살이 너무 좋으니까 뭐 좋으네요. 어제 그 분변터 살짝 올려주면서 또 물을 줬습니다. 잘 관리를 해볼게요. 저녁에 입구 잘 봉쇄하고 그러면 뭐 잘 견뎌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러다가 아차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영하 5도는요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왜? 온풍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기 온풍기예요. 서큘레이터가 아니고 서큘레이터는요 1층에 세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도 돌아가고 있고요. 저거는 온풍기 아주 약하게 은은한 온풍기 역할을 하는 아이고요. 큰 또 역할을 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 요즘에 이제 물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표가 납니다. 뭔가 모르게 풋풋하죠. 이게 다육이는 때샷이라고도 하는데 전체의 샷이 너무 예쁩니다. 아무튼 내일 영하 5도에 물을 줘서 살짝은 걱정인데요. 충분한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또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제 저쪽에 신데렐라가 있는 자리에 원래 레온나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물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꾸둑꾸둑 한 2, 3일인가요? 꾸둑꾸둑 말렸어요. 그래서 목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균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균은 없을 정도로 커팅을 해서 말렸는데 이게 또 모르죠. 일단 레온나이트가 활짝 피지 못했던 이유가 여름 내내 그 무릉균이 조금씩 타고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약간 좀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로나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냥 커팅을 해버려서 수영 때문에 낱낱이 좀 흩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 요렇게 됩니다. 그래도 요렇게 건진 게 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대가 조금 내려앉아서 작게 느낌이 듭니다. 큰 사이즈라는 생각은 안 들죠. 요거 친구네에서 선물 받아왔던 그 화분에다가 아유 토화가가 혀를 낼름 내밀고 있어요. 귀엽네. 심어졌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요. 큰일이네. 네, 요렇게 레온나이트라는 아이는 앞으로 이제 얼굴을 뿌리 잔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얼굴이 조금 키워지면 이 토화가가 덮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희망하면서 일단은 작은 얼굴이니까 저는 화분을 크게 안 쓰고 싶은데요. 요 화분도 적은 화분이 아니에요. 흙이 제법 많이 들어갔습니다. 레온나이트라는 아이 뿌리 없는 아이에 비하면 이렇게 흙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굴을 쑥쑥 잔뿌리만 나오면 키워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 와, 왼쪽 손으로 드니까 손목이 제가 앞전에 그 한파 때 여기 밑에 또 부딪혔어요. 요 밑에 테이프를 한 번 더 발라줘서 한 번 더 짱짱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고 들썩들썩해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쫙 테이핑을 다 해줬기 때문에 진짜로 걱정이 안 되네요. 바람이 부산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면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네, 옥상이 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바람이 무서워요. 바람이. 네, 용아이가 레몬노즈라는 아이인데요. 어제부터 조금 예뻐져서 풋풋하기도 하고 자꾸 눈에 들어와서 네, 영상에 한번 이렇게 담아볼게요. 레몬노즈 두 아이가 원래 요 아이가 같은 한 큰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눴어요. 옥상이가 비를 많이 맞추고 할 때는 화분이 크니까 무릉균이 많이 발생합니다. 옥상에서 키우실 때는 화분을 크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풀분도 다 없애고 있는 이유가 풀분이 생각보다 흙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창아이들이 무름이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적게 써야 된다라는 거, 오는 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누엔의 진주가 아주 고고하게 유아이 제가 분변토 올려줬어요. 얼굴을 조금 키우려고 꽃같이 예쁜데 이렇게 멀리서 잡으면 풍성한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뭐 목대 있는 누엔의 진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유아이를 네, 분변토를 올려서 얼굴을 조금 더 크게 키우면 예쁘지 않을까요? 상상을 살짝 하면서 웃음이 나오네요. 요즘에 요 아이, 잠시만요. 요 이민이라는 아이가, 약간 우짜란 입장을 스스로 떨구기도 해요.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요 뽁뽁이가 건들려지면서, 떨구시기도 하고, 입구가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민이라는 아이 색감이 보라보란 색감이 은은하게 고풍스럽게 나오는 아이예요. 요즘에 비치 백봉 요아이도 제법 많이 예뻐졌어요. 요즘에 요렇게 수영도 잡아가고 살짝 색감이 올려지는 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와, 썬댄저 부지런히 수연아하고 같이 커주기를. 요 아이도 분변토 살짝 올렸어요. 두 아이 다 얼굴을 좀 키우려고. 근데 또 프릴은 입장이 커지면요 묘하게 또 하얘비집니다. 그 특징이 잡혀지면 좋은데 옥상에서 키워보니까 잘 안 잡혀져요. 그렇다고 물을 늘상 줄 수도 없고 그죠. 얼굴만 또 빵빵 키우면 보기가 또 싫고. 그래서 분변토를 일단 올려놓고 물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은 살짝금 줬어요. 분변토 올리는 그날 한 이틀 어제 그제 아유 기억도 안 나요. 요즘 날짜는 감각이 왜 이리 없는지. 그리고 요 아이 보세요. 요 홍매와 어제 물 찔끔찔끔 두 번 줬나. 뒤에 홍매와 철화도 마찬가지예요. 찔끔찔끔 두 번 줬는데 안쓰러울 정도로 줬어. 이 화분에 비하면. 근데 그거에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제 소주 희생이가 위에 물 스프레이 살짝 해준 거고요. 요렇게 홍매화가 물을 좋아합니다. 주는 즉시 다 받아 먹어요. 이렇게 생기 있는 아이들 입장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조금씩 나와 있어요. 더티하지만 요 아이는 철화로 온 아이고 색감이 요 앞에 아이에 비하면 조금 더 색감이 예쁘죠. 근데 탁 좀 탁해요. 입장이 앞전에 좀 위쪽에 올려놨더니 그 촛불 그 날로 그런 아이들 온도 기온으로 조금 탁하게 입장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는 실루엣이 또 이렇게 예쁜 빛감을 하고 있어요. 아유 예뻐라. 아유 정말 내 이 실루엣 핑크팁스 이런 아이들은 색감 때문에 언제나 봐도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 보세요. 스피나라는 아이 앵두 같아요. 앵두. 아유 정말 요 앵두 같은 빛감 붉은색이 아유 정말 예쁩니다. 어릴 때 시골에 가면요 그 산딸기 나무가 있었어요. 그 산딸기를 네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빨갛잖아요. 그 산딸기 어릴 때 그냥 따먹고 했었던데 산에 있던 거라서 그 색감이 나오니까 이 스피나 혹시 눈에 보이시면요 한번 길러보세요. 착한둥이에요. 크게 문제없고 밑에는 하도 제가 많이 떨어뜨려서 얼굴이 엉망이라서 목대 커팅해서 올려놔 버렸어요. 계속 네,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면 잔뿌리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떨어뜨리다 보니까 조지경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영을 약간 퍼뜨려서 요리 놔두니까 나쁘지 않은데 스피나도 예쁘고 호리즌이라는 아이 요 아이는요 요렇게 있다가 제가 스프레이 잠깐 가져올게요. 살짝이 움직여서 이렇게 뿌리면요 빛감이 너무 예쁘게 보여요. 화면에. 그러니까 이거는 뽀샵 처리한 것 같이 예뻐요. 원래는 요 색감 아니에요.
소주 희석에 물 스프레이 해주니까 요색감이 나오는 거예요. 아, 뭐, 네. 눈이 즐거우면 좋죠. 이렇게 있고. 아, 요 샤를로즈도, 희석액이 지금 거의 다 말랐는데요. 이거 한번 뿌려볼까? 아이고, 이렇게 봐봐. 잠시만요. 이게 물 스프레이를 하다가. 아, 정말, 진짜. 웬일이야. 맨날 이래요. 제발 좀, 진정 좀 하고. 엉깔 안 시켜야 되는데, 엉덩이 역시 너무 많이 시켜서 큰일이에요. 예쁘죠, 색감. 저 혼자 이러고 놀고 있답니다. 소주 희석액이 또 약간 얼굴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정말. 아, 요 아이도 시치쿠시라는 아이예요. 일본 이름입니다. 시치쿠시. 요 아이도 지금 물을 줬더니 입장을 다 마구마구 펼치고 있는데, 요 위에는 색감이 매번 볼 때마다 예쁘네요. 밑에는 성장 모드일 때도 여기는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네, 이미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미인. 너무 예쁜 이미인. 아, 색감 정말, 뭐 때문에 이렇게 예쁘는 거니? 아유, 마음이,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예뻐지는 거야? 고맙게. 아유,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동글동글한 입장도 예쁘지만요. 약간 길쭉길쭉한 동글동글함이죠.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요. 와. 네, 우주목백금입니다. 이제 진한 그 진달래빛과 붉은색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새하가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입장을 정말 잘 내어주네요. 특징이. 야, 위에서 보면 굉장히 풍성해요. 뒤쪽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러우 색감 환상이죠. 뒤에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보면 제가 적심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예쁜 아이 러우. 네, 입전입니다. 입전. 입전이 물 줬더니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요 아이도 색감이 예쁘게 올라왔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와, 로즈 가든 너무 예뻐지는 거 아니야? 네, 착각도 자유죠. 네, 여기 볼게요. 이쪽으로 보다가 이제 마치면 될것 같아요. 아미스타 너무 예뻐요, 요즘에. 여러분들, 착한 둥이들은 길러보세요. 아미스타, 뭐, 스피나 이런 아이들, 뭐, 가장, 네, 착한 둥이로 예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뭐, 정말, 짧게 보더라도, 요런 아이들은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바람 소리 장난 아닌데? 어쩌지? 큰일이네. 와. 네, 실크베일도 어제 물 줬더니, 요렇게 입장을 다 펼치면서 예뻐졌습니다. 와, 하우스가 들썩들썩해요, 정말. 아니, 바람이 얼만큼 불려고, 적당히만 불고, 네, 멈춰주기를 바라면서. 보리 빨간 롤리폴리. 아, 예뻐. 보리 빨간 롤리폴리. 바람 소리가요, 겁나게, 불었다가 거쳤다가 하고, 또 햇살이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해요. 와, 제발. 그리고 여기는 핑크 여왕 매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 얼만큼 들었나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또 햇살이 나왔어요. 물준 온돌라탄은 그 다음날 보면요 정말 예뻐요. 풍성하고 간엽식물처럼 예쁘게. 와, 로우백금. 그리고 여기 연봉 분변태 올려줬어요. 분갈이는 못 해줄 것 같고, 그래서 분변태 올려줘서 물을 이틀 달아서 줬어요. 어제 창줄 때한번더 줬어요. 요 아이가 워낙 찌질한 모습이라서. 연봉, 요 아이도, 네, 분갈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제가 놓쳐가지고, 분변도 한번 올려줬습니다. 뿌리가 아마 꽉 찼을 것 같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얼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레몬노즈도 한번 보고, 요거 보고 마칠게요. 진짜로 마쳐야지. 안 마치기만 하면 어떻게 하지? 안 마치면. 아, 네. 조금 자라는 얼굴을 표관하긴 하네요. 그죠? 이게 물 줘서 약간 펼쳐진 것도 있을 거고, 또 분변토를 올려주고, 이틀 연달아 지금 계속 물을 줬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와, 너무 안 펴져서 얼굴이 걱정이었는데, 앞쪽에 조금 펴졌네요, 그래도. 아유, 예쁘다.
천만 다행이네요. 네, 오늘 부산에 계시는 분들, 네,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영하 5도래요.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 또, 아차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꼭 잘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